이런 날 저런 날 너무 많네. 공휴일도 아니면서 뭐지? 저 빛나는 날은 이번 주제 지식재산의 날.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간단하게 기념일 바로 지식재산의 날인데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왜 9월 4일일까요? 2001년 9월 4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신체유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지식재산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직지심체유전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대표할 만하죠. 그런데 지적 창조물? 지식재산권? 이게 뭔 말이길래 국가기념일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지식재산권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설명이 어려웠나요? 예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누기, 내가 만든 빵을 훔쳐가면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내가 만든 소설, 만화, 영상을 훔쳐가는 것도 매우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지적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창작자를 지키는 권리가 지적 재산권인데요. 이런 착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지독신안법, 디자인법 등이 있고, 지적 콘텐츠가 나날이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 재산권도 생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올해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에 열립니다. 바로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인데요.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지식재산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적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흐름을 기념하기 위해 9월 4일 잊지 마세요.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기념합니다.